제법 종현 생활이 제법 종현 멸이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소매끝만 스쳐 지나가도 500생의 인연이라 했으니, 육도 중생에 비유해서 보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였으니 이 천생 만생의 인연이 여기에는 얽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만났으니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 인연을 다 놓아버리면 고요하고, 인연의 자유로우면 해탈입니다. 해탈하고자 하면 깨쳐야 하고, 깨치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릇이 커야 깨치느냐? 허공을 담을 수 있고,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건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주는 다못 담아도 지구는 다 담아야 안 되겠어. 지구를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된다면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다 해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욕은 모욕이라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 성현들 보십시오. 그릇이 이렇게 적지를 않아요. 그릇이 크게 가집시다. 그럼 그릇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큰 그릇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바로 믿음이요. 그릇을 크게 갖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능히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지혜가 없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우리가 낳을 수 있느냐?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느냐? 지혜는 정에서 비롯됩니다. 정은 선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선정을 닦아라 그랬는데, 그럼 꼭 참선만 해서 깨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깨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깨달음의 핵심은 다 버린다는 거죠.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좋아하고 미워함도 놓고 너니 나니 놓고 생사도 다 놓아버려야 돼. 놓은다 버린다는 뜻인데, 지도는 문안이요 유엄간 태간이 단막증이하면 통연변백하리라. 깨치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놓아버려야 돼. 근데 그 염불이나 어떤 독경이나 여기에서도 깨칠 수 있지만 대부분 구하는 마음으로 하거든. 그러나 참선은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외식제한하고 내식 못 참으면 가입도라.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게 없어야 돼. 그럼 참선을 하나, 염불을 하나, 그 일념을 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그 구하는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속 하게 되면 일념이 됩니다. 일념이 되면 일념도 이제 다그 녹아진 것을 그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불삼매, 독서삼매, 선정삼매, 백천삼매, 도는수란 말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일마다 삼매가 돼야 돼. 부처님 되려면 이 백천삼매를 다 통달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그 백천삼매를 다 하느냐? 하나만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라도 그 수행하고 연관돼야 된단 말이요. 그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가 있는데, 이 방거사는 중국 천지의 최고 갑부의 아들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훗날 그 탄하선사가 됐습니다만 그 스님하고 그 그분하고 같이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가다가 행각스님 중간 그러니까 그 행각성이라는 것은 길 그냥 이름 없는 스님이요. 그 스님한테 법문 듣고 그 길로 출가해요.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그 부잣집 아들이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장가 가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석도 스님 회사에 가서 그 출가를 했는데 큰 스님한테 묻기를 불여만법 위하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입을 척 막는 데서 깨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는데 큰 스님께서는 하루에 물었어요. 너의 일용사가 어떠한고?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묻노라. 구진 일용사인데 일용사는 고로다 갇혔는데 누가 주니 자니 이름을 붙였는고? 청산에는 점애가 끊어졌는데 나무하고 물길은 이대로입니다. 옳다. 네가 치냐 소냐? 치냐 소냐 그 말은 스님으로 있겠느냐 속인으로 있겠냐 그 말이거든. 원컨대 사모함으로 쫓고 체하고 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님들을 존경할지언정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거사로서 이제 중국 천지를 유광에 섭산천하면서 이제 법거량하고 가다가 마조 도일 선사를 만났어요. 마조 도일 선사한테 가서 또 그렇게 물어. 불여 만법 위하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구 흡진 서강수라. 내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일러주리라. 여기에서 확철대오한 거예요. 사면사며 현효를 다 깨쳐버린 거라. 그러면 우리 방가사 이 깨친 것을 한번 그 다시 점검해 봅시다. 일구 흡진 서강수라. 한 입에 쉽게 말하면 한강수를 들어 마시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커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근데 한강수를 마셔갖고는 안 돼. 최소한 더 지구를 삼킬 수 있어야 돼. 그 큰 그릇이 되라 그 말이라. 적게는 입을 열 수 없어야 돼.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망상이다. 일념불생이면 만법무고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어야 돼. 마음 무슨 마음이 없느냐?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너니 나니도 없고 없다는 생각까지 다 떨어져 봐. 그럼 안 깨치려 안 깨칠 수 없다. 가장 빠른 길이 이 길이요. 어? 근데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마장이 없을 수 없잖아요. 깨치는 동안에. 그래서 달마스님 말씀을 내가 이제 소개하는데 달마스님께서 네 가지는 꼭 지키라. 우리 깨치고 하고자 하더라도 이 네 가지는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네 가지는 하는데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다른 법문은 하나도 몰라도 이것만은 실천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누구 탓하지 마라. 자녀들이 잘못되면 남편 탓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에? 아들이 잘못하면 저 제비 닮아 저렇다고. 큰일 난다. 이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 근데 탓하는 것보다 그것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 잘못이라는 게 나. 근데 내 잘못도 못 씁니다. 내 잘못하면 병 생겨. 내 잘못이라 생각도 없고 무심이 좋구만. 무심도일. 걱정 근심도 하지 말고 심심하면 참선하고 심심하면 염불하면 돼. 고나면 자고 주리면 먹고 그래도 충분히 깨쳐. 쉴 데 없이 허송세월한다. 죄만 퍼지고. 그래서 이 원망하지 않는 것, 남 탓하지 않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게 달마스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수연행이라. 인연 따라 살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 이거 누구 원망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후회는 비겁이라. 이렇게 수연행, 인연 따라 행하고. 세 번째는 무소구행이라. 구하는 법 없이 행해. 네 번째는 여법하게 해야 된다.
여법회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법을 잘 지켜야 돼. 부처님 법도 잘 지켜야지만 세관법도 안 지키면은 그 안 좋단 말이요. 악법도 법 아니요? 그러니까 세관법도 지켜야 되지. 그 법을 안 지키면은 마장이 와서 수행하는데 깨치는데 살아가는데 안 좋단 말이요. 이게 법 잘 지키세요. 예. 육바라밀, 십바라밀 들어보신 적 있죠? 육바라밀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십바라밀은? 어? 이거 조계사 신도니까 수준도 높을 거 아니요. 십바라밀 뭐예요? 일곱 번째? 방편, 원, 역, 지. 근데 이건 애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십바라밀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어렵지. 근데 실천에 옮기려면 믿고 알고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증득해야 되는데 이 십바라밀하고 십지를 혹시 아는가 몰라. 십지. 초지부터 성인이거든. 십지 여기 아시는 분. 쉽게 내가 이걸 아는 법을 일러드리려고 그래. 이 십바라밀을 행하면은 십지가 돼버려요. 딱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초지라고 하면 성인의 경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가기가 되게 쉬워. 이게 보시하면 초지 보살입니다. 초지가 환희지거니까.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어디? 보시가 뭐뭐 있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재보시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남 도와주는 거. 법보시는? 오늘같이 이게 법문을 듣는 것도 보시구만. 여러분 잘 듣는 것도 나는 법문하기보다 듣기가 더 어렵더라니까. 잘 듣기가 어려워요. 물을 속아 먹으면 뭐가 되죠? 우유가 되고 뱀에 먹으면 독이 되고 지옥중생에 먹으면 불이 되고 부처님이 잡으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잡으면 감로수가 돼. 똑같은 물이지만은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라. 세상 만사가 다 그렇구만. 어떤 분은 이 광명천지의 화장세계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살아도 허물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 내한테 있는 거라. 푸른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어떻게 보여?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그럼 세상은 붉고 푸른 게 아니라 그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듯이 내가 괴로우면 세상이 다 괴롭게 보이고 내가 즐거우면 다 즐겁게 보인단 말이야. 이 허물이 전부 나로부터 비롯되거든. 우리 그 성철 큰 스님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하는 말 있죠. 뭐요? 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근데 그 앞에 글귀를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더라고. 하도 내가 좋아서 이제 이거 내가 세계불교 지도할 때 인도 가서도 써먹었구만. 이 성철신 말씀을 합장 한번 해봐요. 원강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